네,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벌초를 위한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에 또 다른 불씨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걱정도 앞서실 겁니다. 이에 경남 도내 22개 농협에선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남 농협 농촌지원단 김연아 과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농협의 김연아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8월 달부터 재확산이 우려되고 국가적으로도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중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벌초 대행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예, 1차적으로는 저희 농협 장례 지원단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산소 관리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지역 농협에 연락처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해당 담당자와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그 본인의 그 산소 위치, 뭐 면적 기수를 그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는 저희가 NH 쿡뱅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쿡팜에 들어가면 또 앱으로도 그 담당자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또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벌초 대행 서비스 많은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을 찾지 못하는 그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벌초를 대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벌초를 진행을 하고 나면 벌초 전후 사진을 저희 또 농협 장례지원단 홈페이지에 신청인 결과를 또 보실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향을 못 찾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석 대명절도 고향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벌초 대행도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이제 고향 주민들의 그 묘를 관리해 줄수 있으니까 직접 찾지 않더라도 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경남농협 농촌지원단 과장이었습니다.